아, 일본. 여기는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왜, 왜? 야, 말투 익숙한. 어? 그렇죠, 아니야. 익숙하죠. 익숙한 말투인데, 이거. 아, 여기, 이건 아니야. 야, 형, 이제 형, 여기, 와. 여기 도쿄가 이제 왔네. 야, 일본. 날씨 진짜 좋다. 톤이네. 아, 역시 붐 톤이. 쟤는 친하니까 옛날부터. 네. 강원도 오면 맨날 같이 돌아오고. 자, 자, 수고, 수고. 아니 형 일반 길인데. 어? 너무 지금 많이 챙겨온 거 아니에요? 약간 이 날씨가 어때 가지고 옷을 입었다. 좀 약간 종류별로. 귀여운 거. 와. 아니 이거 괜찮을까요? 왜? 그럼 일본을. 아니 그래서 지금 어디 가요 형님? 여기. 내가 지금 다 해놨어 세팅. 뭘 해놔요? 지금 세팅 쫙 돼 있어. 우리 지금 코스. 준비 다 돼 있어. 아니, 저 그냥 너희는 지금 코스를... 몸만 지금 움직이면 돼. 자. 어, 뭐야? 어? 아, 어, 렌트카. 어, 뭐야? 렛츠고. 출발. 형, 여기 일본은 형 우엔들 아니에요? 다 반대야. 운전하기 쉽지 않을 텐데. 에, 헷갈릴 텐데. 반대라서. 형, 이제 운전 어떻게 해? 나 이거 우엔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일본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반대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핸들뿐만이 아니고 차선이 반대여가지고 잘못하면 거꾸로 역주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좌회전 우회전이 특히 좀 문제가 되는데. 헷갈리겠다. 나 이거 우회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전혀 막내인데 네가 해야지. 나 우회전을 해본 적이 없어. 오늘 하면 돼. 안 돼. 나 이번 안 돼 위험해. 왜 안 돼? 왜? 관제수 때문에 안 돼. 관제수 때문에. 관제수 있어. 관제수. 관제수를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교통사고를 난다든가 조심해야 돼. 통합적으로 나는 조심해야 돼. 안 돼. 나 이번 안 돼 위험해. 뒤도 형 괜찮아요. 내비게이션. 어디로 와요, 근데 형? 찾아야 돼. 아니 근데 형 위치를 알려줘. 뭐 신주쿠야 긴지. 아니 위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너는 운전만 하면 돼. 가자. 얘기를 해 주고 가요.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야? 그냥 이거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돼. 오케이. 형. 이쪽을 봐야지. 자, 가자. 우! 렛츠고. 오케이. 형 너무 재꼈는데요? 근데 천천히 가시면 돼요. 어,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가면 뭐 적응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우리 1박 2일 그냥 신나게 릴렉스. 너무 요즘 힘들었어. 피곤해. 아... 힐링인 거지? 내가 재충전, 재충전. 나도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하루에 이렇게 딱. 야, 이게 왜 어려워. 지금 이거. 야, 이게 어려워. 어, 잠깐만. 위로 올리면 돼. 위로 올리면 돼. 좌회전. 제일 헷갈리는 게 저거예요. 좌회전, 우회전. 그렇지. 네. 야, 이게 어려워. 어, 잠깐만. 위로 올리면 돼. 위로 올리면 좌회전. 크게 돌면 돼요. 어, 잠깐만. 위로 올리면 돼. 위로 올리면 돼. 크게 돌면 돼요. 어, 천천히. 안 돼. 바로 돌려야지. 헷갈리겠다. 옆에서 막 반대 뭐 어쩌고 했어. 어, 잠깐만. 위로 올리면 돼. 위로 올리면 좌회전. 크게 돌면 돼요. 어, 천천히. 오. 아, 그렇구나. 오, 나 지금 보면서도 헷갈려가지고. 우회전을 크게 돌아야 되고, 좌회전을 짧게 돌아야 돼. 어우, 되게 헷갈린다. 모르겠다, 그래. 확실히 형, 이게 반대니까 되게. 아, 적응 기간이. 우리도 어색하네, 지금. 어, 오케이. 전부 쫄아 있는 것 같아, 진짜 사람들. 긴장돼요, 운전하는 사람.